근데 말은 배꼽하고 소리 자체도 기가 막혀. 얘가 누구나 빠졌자. 그것도 절대하고 아싸 뜨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노래 한번 할게.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인생이 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잡수시켜 있거든 돈에 끼지 말고 마음껏 잡수시고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내가 어디 놀러갈 때 있거든 돈에 끼지 말고 아야야야야 동학사 서문고 왔다더라 그게 보러 가자. 와서 구경하시고 맛난 거 드시고 그렇게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내가 나이가 100살이 돼서 북만산전 떠날 적에 아프지도 않고 병원 나가고 차다가 뒤져본 놈이 최고 행복이요. 지금 박수치는 사람만 그렇게 살다가 차다가 죽고 박수 안 치는 새끼들 병원에서 20명아 잘려 불쌍해. 잘 들어 이 새끼야 너. 아프지 마라. 그리고 웬만하면 털 좀 깎아라. 좀 많은 게 털을 길려고 다니냐. 박수 한번 주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지방부터 그래서 노래가 그 다 틀려. 송대관이 봐봐. 무슨 노래 불렀어? 난 세상에 그대로 갖고 처먹고 산다가 이해가 안 가네. 어? 분위기 좋고 준비는 됐냐? 느낌이 와요 와요. 혼을 싸부렸네. 세상에 그것도 노래라고 처먹고 사니 우리 같은 년들에 성질 안 나겠어? 그래 안 그래? 얼마나 차라리 남진이가 하더만 너는 가만히 있으므로 다 내가 질려볼게. 요놈이 낫지. 그래 안 그래? 요놈이 올라가서 벽시계가 왜 서 있어? 고장 난 벽시계는 똑딱똑딱 가다가 딱 쓰면 양만 가르치면 그걸 씹어넣으면 시계는 평생을 도네. 우리 인생은 뭐여?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병들어 자빠지면 다시는 못 있나? 저 세상처럼 못다. 그 한참은 시계만치도 못하네. 그래서는 얘긴데 우리 자녀오신 여러분들 그저 웃으시고 항상 행복하게 사세요. 웃음이 제일이요. 1년 내내 찌들게 살다가 우리 남편 바람 폈다고 누르면 누굴 뒤집어 가고 씹어넣으면 맞아요. 우리 마누라 바람났다 가발에 가서 사모님 춤 한번 추실까요? 재미했다 걸려가 존나게 일하고 돈 뺏기고 어? 맞아 그래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세상 살다가 언제 웃어봐. 우리 같은 날 축제 때나 와야 봐야 한번 웃어보네. 그래 안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웃어보네. 언제 웃어보요? 그래서 우리가 시옷바 치면 왜 쓰는데 내가 오빠들은 언제 봤다고 님이 씹쓰라고 하겠는가? 맞아 안 맞아? 우리 전라도 식으로 요래 악수나 그러네. 참 진짜 너고 나고 싶어도 친구야. 친구 친구를 생각해. 얼마나 반가워. 이럴 때나 한번 친구해봐 이 거지하고. 에이? 네가 언제 옛장사랑 친구해볼래? 한번 해봐. 옛장 어디 전라도 각 지역마다 특색이 들러. 전라도는 꼭 여기 들어가. 그게 안 보여. 다른 데는 아우 충청대로 어휴 오랜만이에요. 어휴 잘 살았슈 이러는데 전라도는 안 그래. 딱 복치거든. 어느 님이 씨발로 오랜만이다. 아이고 잘 살아버렸냐. 야 이 새끼 되게 빠라. 이거 보다 빠져보세요. 전라도 완전 빠져네 이거. 박수 한번 주시오. 그냥 요렇게로 한다. 나 원래 전라도가 그래. 성 미안해. 너네 악수 한번 하세요. 아, 내가 그냥 여 두 개만 주라. 아, 나 미안해 죽겠다. 사람이 그럼 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오빠 엿먹어. 그냥 가. 네가 지나가는 거 줘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다 나와. 돈 줘 빨리. 어디 있어? 어머님이 씨발 집구석이 한 집구석이야? 돈은 여기서 나오네. 이 씨발 집구석이. 야 근데 왜 떨어져 있냐? 가만히 본 게 이것도 고장난 것들이네. 꼭 부부간에 고장난 것들은 놀러다니던 씨발 떨어져 앉더라고 이렇게. 오빠 오늘 내가 고쳐줄게. 내가 만져볼 니 자주 쓴다. 하나 내 말 에? 여 달아줘?
저 정신 나간 년이네. 이따가 옆판에 야, 이거 두 개만 줘. 하나만 줘. 그래, 하나. 야, 좀 진짜 분위기 갈라고? 야, 솔직히 말할게. 여기서 너같이 이쁜 년 누가 있니? 너 가면 어떻게, 야, 국민학교 5학년 같이 보여. 더 사랑해, 언니. 지금 버스, 관광버스 가는 거야. 예, 내년부터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 사가지고. 꼭 돈 없는 것들에 씨발 2만원씩 주고 관광버스 타고 와. 맞아. 꼭 가. 우리는 가장 좋은 사람, 우리 관객은 승용차 타고 오신 분들이야. 자리 비자마자 이쁜 것들이 또 오는. 아,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고장난 백시계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전부 고장나지 말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사시다가 정말로 아프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백시계처럼 양만 갈아끼 입은 평생을 사시라고 제가 고장난 백시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리. 박수. 사. 사람보다 네가 하나니 우먼 약속하더라. 한두 번 더 사랑해 울고 났더니 어두워지게 물렁한 존치 고장난 벽시계야 멈추었는 저 생화